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명소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화전망대입니다. 보문사에서 평화전망대를 향해 1시간 정도 달려갑니다. 강화도 최북단에 있는 평화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주차장 위 커다란 건물은 남북 18평화센터입니다. 전시실과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옥상에는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쉼터도 있다는군요. 우리는 평화전망대가 있는 언덕으로 곧장 갑니다. 입장료가 있는데 성인은 2,500원, 청소년 1,700원입니다. 단 65세 이상은 경로대로 무료 입장이네요. 평화전망대는 민간인 통제선 내에 군사작전 지역에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지요. 이윽고 강화 제적봉 평화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제적봉 평화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데요. 평화전망대 1층에는 통일염원소, 식당 등이 있습니다. 북한의 의복, 먹거리, 즐길거리 등등 다양한 전시물이 있답니다. 북한 주민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지요. 강화도 역사에 대한 자료도 전시되어 있군요. 2층에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전시관과 전망실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약 2.3km밖에 되지 않는데요. 창밖으로 북한 땅이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3층에는 야외 전망대와 북한 땅 조망실이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북한 황해도 개풍군의 선전용 위장 마을이 엿보이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모습이 보여 새삼 북한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형도를 보면 북한 지형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주민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과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9월 5일 개관하였답니다. 옥외 전망대에서는 육안으로도 북한 땅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육안으로 보는 것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북녘 바다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초소도 보입니다. 지하 1층과 4층은 군사시설로 민간인 출입 불가라고 합니다. 평화전망대 좌측 방향으로 바라본 북한 풍경입니다. 이제 평화전망대 내부 관람을 마치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평화전망대의 야외 전시장에는 그리운 금강산 노래가 흘러나오는데요. 이산 가족들이 고향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는 곳인 망배단입니다. 갈매기가 날아가는 듯한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도 있군요. 남북분단으로 못 가는 아름다운 금강산에 가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인증샷을 남기는 표정 하나는 개나리보다 이쁘네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북한 땅에도 널리 퍼지길 바라봅니다. 실제로 사용되었던 해병대 상륙장 갑차가 전시되어 있군요. 전시물만 보아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적봉 정상석이 있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이 명명했다고 합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 공산 침략자를 무찔러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지요. 연성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기념비이랍니다. 무궁화꽃이 피듯이 노부부에게도 행복이 가득 피길 바랍니다. 이제 제적봉 평화전망대 탐방도 끝나고 내려갑니다. 남북분단과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멀고도 가까운 북한을 직접 보며 느껴본 제적봉 평화전망대였습니다. 창원은 벚꽃이 지고 있는데 강화도는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네요. 평화전망대를 떠나기 전에 뒤풀이 잔치를 한답니다. 잠시 짬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았는데요. 토종민들레 중 하나인 흰노랑민들레가 피어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평화의 홀씨도 북녘 땅 멀리까지 날아가길 바랍니다. 뒤풀이로 술 한잔 곁들이며 오늘도 무사함을 축하합니다. 푸짐한 돼지 수육이 힘든 여정에 지친 몸을 위로해주네요. 창원으로 돌아가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문경세제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